남친 왜 저러냐? 그냥 같이 한잔하면 좋을 텐데. 됐어. 지가 끼기 싫다는데.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. 그 오빠가 또 내 생일이라고 툭 선물을 준 거야. 대박 대박. 뭐? 케이크? 향수? 너 이거 빵 터진다. 흑마늘 지네. 뭐? 미쳤어 미쳤어. 어 미안 미안. 이어폰이 빠졌네. 너 지금 시위해? 아니 영화 보는데?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셔. 너도 참 피곤하겠다. 하여간 유치하게. 야 마시자. 한잔. 아주 자기 집이네. 오랜만에 왔는데 왜 그래? 몇 시인데 갈 생각을 안 하냐고. 그니까 내 방 가서 자라고. 뭐야? 둘이 내 얘기해? 어? 아니? 야 피클 맛있다. 내가 다 꺼낼게. 저거 봐. 조용히 해. 응? 부침개도 있네? 어 그거 어제 저녁에 먹은 거야. 먹어. 저거 봐. 아 그래 내 방 써도 돼. 내 방 가서 자. 응. 어 왜 이래? 자라. 진작 들어가서 잘 것이지. 맛있다. 너 진짜 왜 그래? 내 친구 앞에서? 눈치가 없는 거냐? 개념이 없는 거냐?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. 너 저번에 가은이 데려왔을 때 내가 무슨 말 했어? 그거랑 같아? 가은이는 어린애고 가출했으니까 데려온 거지. 쟨 어른이고 집도 있잖아. 나 그날 수민이네서 잤거든? 그래서 뭐 여기서 자고 간대? 내가 나가서 잘까? 맘대로 해. 나가서 자든 여기서 폐쇄공포증에 걸리든. 진짜. 부가운 말이 딱 맞아. 안 맞아 안 맞아.